왜 이러는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개측기 전문 리뷰 채널 월간 개측기 정필승이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5월화로 찾아뵙게 됐고요. 그 앞에 세팅되어 있는 거 보면은 많이 익숙한 제품들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상에서 자주 다루었던 슈퍼메이저먼트사의 제품이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레일형 온도 트랜스미터 603S입니다. 예전에 한번 다뤘던 602S와 색깔만 다르고 디자인은 거의 똑같은 제품이고요. 이렇게 박스 패키징도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 수준이 아닌데. 온도 트랜스미터라는 게 그 온도 센서를 꽂은 다음에 측정된 값을 4에서 20mA로 송출을 하는 제품이지 않습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이 제품도 이렇게 온도 센서를 꽂은 다음에 4에서 20mA로 변경을 해서 신호를 송출하는 제품입니다. 근데 가격이 예전에 한번 영상에서 다뤘던 이 ST500의 두 배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니 왜 굳이 가격이 두 배나 되는 온도 트랜스미터가 또 있는 건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 의문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가지고 그동안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는데 오늘 이 몇 가지 차이점, 뭐 장단점이 되겠죠. 그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간단하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포인트는 이 제품의 디자인 자체가 레일에 이렇게 거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보통 이렇게 동그란 타입의 온도 트랜스미터는 이제 별도의 헤드 타입 커버 센서를 이렇게 장착을 해가지고 배관 자체에 이렇게 심거나 하는 방식으로 많이 쓰고 이 온도 트랜스미터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 블록이나 이런 게 장착되어 있는 판넬에다가 옆에다 그냥 꽂아주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거치에 좀 편의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근데 이 거치가 편한 것만으로도 이 ST500보다 두 배나 값이 비싼 두 배 가까이 값이 비싼 게 지금 용납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를 더 찾아보니까 이 제품은 온도 센서를 바로 꽂아서 쓸 수 있으면서도 신호를 안정화시키거나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둘로 나눠서 보낼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 왜 몇 년 전에 PPAP라고 해가지고 야쿠자 같이 생긴 아저씨가 이렇게 막 이렇게 춤추던가 하면서 찍었던 노래가 이제 좀 유행을 한 적이 있어요.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제품 그야말로 온도 트랜스미터와 신호 절연 및 신호 분배기를 이렇게 합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 제품은 이제 두 가지 모델로 나와요. 센서 하나를 꽂고 하나만 신호를 내보내는 방식, 원인풋 원아웃풋 방식이죠. 그 다음에 측정한 값을 둘로 나눠주는 분배의 기능,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의 모델로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온도 트랜스미터와 분배기를 동시에 구매를 하는 것보다 요거 하나만 구매하는 게 이제는 더 저렴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원인풋 원아웃풋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이제 분들한테는 이게 레일에 고정된다는 것 말고는 딱히 장점을 찾기가 어려운데 만약 온도값을 둘로 나눠야 된다, 분배를 해야 된다 하는 환경에 있는 유저분이라면은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간편하게 결선이나 환경을 구성을 할 수 있겠죠. 혹시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만능 R9600에다가 연결을 해놨는데요. 603S 1, 2번 위에 두 채널에 이렇게 온도 변화를 주면은 안정적으로 두 온도 센서가 동시에 반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판넬에서 하나는 데이터 로거로 보내가지고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하나는 뭐 모니터링이나 하는 뭐 이제 전광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결국 뭐 603S라는 게 얘 더하기 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판넬에 바로 장착되는 거는 부가적인 얘기고요. 602S도 이렇게 당연히 온도 변화가 되죠. 설명드릴 건데 이게 사실 전부 답니다. 그 이제 신호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온도 트랜스미터를 따로 빼도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미 판넬 구성이 되어 있는 현장에서 레일에 빈자리만 있다면은 손쉽게 제품을 추가할 수 있다는 점, 요 두 가지 경우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603S를 추천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원인풋 원아웃풋은 이게
소요가 있을까? 그것도 좀 차이점과 이제 제품의 의의는 이제 설명을 드렸고 단점이 있긴 있습니다. ST500 같은 경우에는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전용의 소프트웨어 및 케이블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사용하고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온도 센서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세팅을 할 수 있고 이제 출력 범위, 매핑이라고 하죠. 뭐 0도씨일 때는 0mA가 나가고 200도씨일 때는 200mA가 나가고 이거를 유저가 직접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제품이었어요. 이렇게 K타입이라고 정해져서 나오죠. 즉 온도 타입별로 다른 제품을 구매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타입, 저 타입을 다양하게 쓰시는 환경에서는 사용하실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에 온도 범위까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ST500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으로 온도 범위까지 제 마음대로 설정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제품은 유저분들이 그걸 설정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주를 주실 때, 주문을 하실 때 꼭 그거를 필요하신 온도 타입 종류와 범위를 제대로 설정을 해가지고 안내를 해주셔야지만 딱 맞는 제품이 출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점이라는 게 일단은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없다는 점이랑 두 번째로 이렇게 제품이 다 K타입, T타입, B타입 다 타입별로 세팅이 돼서 나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재고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서머커플 센서 K타입이랑 백금정, PT백 이렇게 두 가지만 재고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타입도 생산이 가능한데 아마 주문하면 납기가 길어지겠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설명 다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마지막에 여기 편집장 여기 빈 공간에다가 장단점 좀 정리를 해주세요. 장점, 레일에다가 바로 설치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 온도 트랜스미터이기도 하면서도 신호 분배까지 동시에 할 수 있다. 여기 두 가지가 장점이겠고요. 그 다음에 장점이고 단점은 센서 타입과 온도 범위를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점, 주로 다루는 재고가 K타입과 PT백 타입밖에 없어서 다른 타입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납기가 상당히 길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품 자체가 간단해서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 마치고요. 다음 달에는 또 새롭고 재밌는 신기한 제품 들고 와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언제나처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